안녕하세요. 도시농구 만덕칙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 오후늦게 좀 선선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판석하고 사이사이에 텃밭에 잔디를 보시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웃자라요. 그래서 1년 한 두세 번 정도 깎아줘야 됩니다. 예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초를 하려고 하거든요. 출입구 쪽에 잔디하고 가운데 잔디하고 예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ES 우리 국산 무선 충전식 예초기를 사용해 봤는데 다른 무선 충전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좀 약하고 해서 새로 바꿨는데 올해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능도 좋고 또 가급적 저는 칼날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줄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힘도 좋고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로 벌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 보호 장구를 갖추고 하셔야 됩니다. 무릎 보호대 이렇게 얼굴을 망을 했거든요. 예, 한 30분, 30, 40분 만에 잔디 벌초를 다 했거든요. 다 끝나니까 이슬비가 조금 내립니다. 아우, 하고 나니까 이발을 시킨 듯이 기분도 좋고 또 개운하게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